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혹독한 한파가 지나가고 평년 기온을 되찾은 월요일이었는데요. 한파 속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 적지 않았다고 하죠. 올겨울 앞으로 몇 차례의 한파가 더 찾아온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다가올 한파에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이번 한 주는 비나 눈 소식 없이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라서 집안의 습도 관리와 환기를 통해서 건강에 좀 더 유의해야겠네요. 오늘의 첫 소식은 원주입니다. 한창 추운 요즘에 드디어 빨간 딸기가 나왔습니다. 한겨울 사랑을 가득 받는 새콤달콤 딸기의 매력 함께 만나볼게요. 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아, 우리 MBC가 저를 뭐 농촌 지도자로 키우시려고 하는 겁니까? 에? 피디님?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딸기가 제철이 언젠지 아세요? 갑자기 이 날씨에 여기서 딸기 퀴즈요? 딸기, 제철. 아, 제가 또 딸기에 대해서 또 한 딸기 하기 때문에 봄 아닙니까? 봄? 이럴 땐 찍어야 돼! 딸기 제철은 봄! 땡! 땡이요? 네, 정답은 겨울이랍니다. 겨울이 딸기 제철이라고요? 아니 근데 PD님!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날씨에 딸기가 자랄 수 있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 원주가 달콤한 향으로 물들어가는데요. 한겨울에 먹으면 더욱 맛있는 새콤달콤 치악산 딸기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뭐야? 야, 아 이 봄이네 봄이야. 아 우리 새도 찌적이고야. 아니 밖에는 이렇게 추운데 이 안에는 이렇게 따뜻하다고? 여기는 날씨가 그냥 완전 봄이구만. 아니 이게 비닐하우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평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찾아오기 전에 저희 PD님이 퀴즈를 하나 냈어요. 딸기의 제철은 과연 언제일까? 딸기는 보통 10월부터 수확해서 7월 말, 그 초까지는 수확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원래 딸기는 여름에도 나오긴 해요. 근데 겨울철이 아무래도 더 맛있다 보니까는 추위도 녹여주는 달콤함에 가장 맛있다는 겨울 첫 딸기.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 방송이라서 느끼실 수 없겠지만 이 딸기의 달콤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 마스크를 뚫고 이거 KF94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지 덥네요. 아 여기 아무래도 지금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집은 추워도 딸기들은 제가 늘 따뜻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딸바가 여기 계셨구나. 예. 딸바보가 여기 계셔서 귀하게 키운 금딸기 함께 수확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딸기 따는 법을 한번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톡 하면 톡 따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따는 게 아니라고요. 아 예 제가 오늘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딸기 따실 때는 손가락을 가볍게 V자 모양 만드셔서 네, V. 줄기 사이다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실 거예요. 네네. 손가락을 돌리면서 톡! 자 이렇게 V, V를 하고 여기 꼭지를 싹 이렇게 넣어서 가볍게 말아진 다음에 앞으로 톡! 예,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야.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이게 첫 수확, 첫 출하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정말 이게 맛있고 이 질 좋은 딸기가 나가는지 검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 또 소문난 정말 딸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로 향이 너무 좋아요. 딸기 쇠핑! 치약 딸기 쇠핑! 바로 따서 더 맛있는 치약 딸기 쇠핑! 새콤달콤한 맛에 한 입에 쏙! 말론 다 표현 안 되는 치악산 딸기 맛에 춤이 절로 나왔는데요. 사장님을 도와 올해 첫 치악산 딸기 수확에 나섰습니다. 아 이게 또 진짜 올해 첫 이 수확! 이 첫 출하되는 딸기인데 제가 또 이렇게 수확부터 이 포장까지 하게 되니까 뭔가 기분이 저 이 딸기 못 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딸기 나 못 팔아. 이거 어떻게 팔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도 모르니까 이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셨나? 소비자들에게 달콤한 딸기를 선보일 수 있다는 설렘에 포장과 납품까지 서둘러 도와봤는데요. 겨울철 딸기 농사의 결실을 맺기 위해 첫 납품을 하러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올해 첫 겨울 딸기 출하 완료! 치악산 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수요가 높은데요. 농장 직거래뿐 아니라 이렇게 지역 내 마트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죠. 정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딸기를 출하하시는 건데 아, 또 이 느낌이 막 남다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식 막 대학 보내는 느낌 같기도 하고 막 시집 보내는 느낌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첫 딸기 제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거든요. 네네. 자, 맛있는 딸기 오시면은 드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을 갖고 키우셨기 때문에 맛도 보장이 되고 또 우리 농장으로 가시면 또 이런 맛있는 딸기를 또 직접 따실 수도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맛있는 와플 만들기라든지 초코퐁듀 만들기 그리고 케이크 만들기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만드시면서 예, 농장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아, 드디어 저에게도 이런 딸기빛 미래가 펼쳐지는군요. 오감 만족 딸기 체험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농장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디저트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와플부터 퐁듀, 라떼까지 달콤한 딸기 디저트.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 재료에도 빠질 수 없죠. 자, 우리 이렇게 예쁜 따님과 함께 또 딸기 농장에 이렇게 딸기 체험을 오셨어요. 네. 네.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집에서 가까워요. 네, 차로 한 20분 정도면 이렇게 와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원주 치악산 딸기 네. 이 장점 매력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아, 우선 알이 굵고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달아서 계속 네. 생각나는 맛. 아, 저도 솔직히 이런 농장에 처음 와봐서 저도 색다른 경험이 됐어요. 맛있어요. 딸기를 활용해 와플과 음료, 케이크까지 만들어봤는데요. 향긋한 내음에 달콤한 과즙까지 매력적인 딸기 디저트.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네. 아, 이게 와플이랑 생크림도 생크림이지만 진짜 이게 원주 치악산 딸기가 위에 딱 올라가니까 이 인위적이지 않은 그 달콤함과 이 약간의 이 상큼함까지 더해지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치악산 딸기 어떻게 재배된 걸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산 순수 품종이었고 이 일본 같은 데서 이 딸기 품종을 들여와서 재배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 그 이 원주 치악산 딸기도 혹시 어떤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딸기 농사를 시작한 거는 2015년이니까 2015년이요? 예, 한 8년 네. 정도 되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국내 육성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대표 품종은 서량이라는 품종이고요. 서량. 네. 최근에 육성된 이제 신품종으로 킹스베리라든가 비타베리, 네네. 금실 이런 신품종도 조금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주에도 딸기 농가가 그럼 꽤 예.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불과 한 4-5 농가였는데요. 네네. 지금은 20 농가에 20개. 예. 그다음에 생산량으로 치면 150톤 이상 이렇게 수확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딸기 있습니다. 150톤이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 정말 원주에서만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엄동설안을 녹여주는 치악산 겨울 딸기의 달콤한 매력에 푹 빠진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 딸기와 함께하는 달콤한 데이트 즐겨보면 어떨까요? 추워. 아니, 이렇게 추운데 뭔가 입맛이 이렇게 싹 당기는 뭐 없을까요? 헉! 아따! 귤! 귤도 좋지만 네모는 어떨까요? 아니, 이거 수입 농산물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아산에서 농사 짓는 레몬이에요. 아니, 아산에서 레몬이요? 지중해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닌 아산에서 레몬이 자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상큼한 향기로 물들이는 아산 레몬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계절은 겨울로 들어섰지만 벌써 봄인 듯 화사한 빛으로 물든 농장이 있습니다. 오, 춥다. 와, 이게 다 뭐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이거 다 귤이네요, 귤? 귤 아니에요. 레몬이에요. 에? 네. 이게 진짜 레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레몬이고요. 이거보다 더 예쁜 레몬이 있습니다.
어디 저 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농부님을 따라 이동한 곳은 크고 탐스러운 레몬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의 레몬은 리스본이라는 이름의 유럽 품종.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는데도 이렇게 튼실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수확철이라 레몬을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봐도 신기한 게 아니 여기가 아산이잖아요. 네. 제주도도 아니고 또 지중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산에서 레몬이 자라요? 제가 2013년도에 그 묘목 9그루 가지고 나와서 시험 재배를 먼저 이제 천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몇 년을 해보고 아, 월동만 조금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레몬은 온화한 기후에 맞는 작물이어서 겨울철 난방이 필수 조건인데요. 부부는 지하수로 난방하는 수막 재배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농사는 잘 모르지만요. 이 잎을 이렇게 만져보고 또 이렇게 턱턱 쳐보기만 해도 아, 진짜 건강해 보여요. 농사 진짜 잘 되시네요. 제가 제일에서 감귤 농사도 좀 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식물들도 좀 알고 있고 해서 아산 지역 토질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오히려 춥고 덥고 이렇게 돼서 이 품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레몬은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주로 미국과 칠레에서 들여오고 있는데요. 김하영 대표는 다른 농가에도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레몬이 자란다는 게 전 아직도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도 아산에서 이렇게 레몬이 재배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륙에서는 아직 재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 이 정도면 수확량도 적당히 나오고요. 지금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확을 거들어봤습니다. 레몬 꼭지를 딸 때마다 상큼한 향기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직접 길러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레몬을 다 따볼 줄 아셨어요? 아이, 생각도 못했죠. 그것도 저 진짜 아산에서 레몬을 딸 줄은 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로. 아, 사장님. 왜요? 근데 이렇게 뭐 레몬을 따고 있긴 한데 네. 이거 뭐 맛도 못 보고 힘들기만 해요. 레몬 몇 개나 따고 지금 힘들다고 하셔요? 아니 그래도 한 서른 개 땄는데 레몬 맛 한번 또 보여주고 다시 또 서른 개 따야죠. 아, 자요. 아니 사장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레몬을 줘야지 이파리를 주시면 어떡해요?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와 레몬 향수 같아요. 네. 오 레몬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진짜 좋아. 이따가 진짜 일을 잘하시면 내가 레몬 꽃을 따서 레몬 꽃차를 한번 내가 아주 향기롭게 한번 드려볼게요. 레몬 차도 아니고 레몬 꽃차. 네. 열심히 할게요. 가시죠. 네. 레몬 꽃차를 생각하니까 더욱 힘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레몬도 예쁜데 레몬 꽃은 얼마나 예쁠까요? 짜잔!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예쁘죠? 뭐야? 껌!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향이 나요. 너무 신기하다. 레몬 꽃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레몬 꽃차가 완성됩니다. 와, 아까 그 꽃 자체로 맡았을 때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향이. 다르죠. 근데 이거 그냥 사람들한테 네. 한번 맡아봐야 하고 주면은 레몬 꽃인 줄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해요. 와, 향 진짜 너무 좋다. 와, 맡았을 때 향이랑 맛이랑 완전 달라요. 향은 되게 달달한데 맛은 담백하고 또 약간의 새콤한 맛도 좀 살짝 느껴지는 것 같고 맛있다. 일단 레몬꽃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레몬꽃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고. 직접 나무를 키우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어서 횡재하신 거예요. 좀처럼 접해보기 어려운 레몬꽃차. 색다른 맛과 향기에 마음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제가 레몬 맛을 볼 시간입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니 이거 제가 딴 레몬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좀 겁나요.
아니 레몬 생각만 해도 진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막 입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예. 이렇게 송동송동 잘라. 과연 제가 수확한 레몬 맛은 어떤 맛일까요? 이야, 아니 이거 약간 그 버라이어티에서 벌칙으로 꼭 이렇게 레몬 먹게 하잖아요. 네. 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지금 벌칙 받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보상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요? 네. 어우. 아, 맛있어. 어, 잠깐만. 와. 아니, 근데. 어떠세요? 신맛도 신맛이긴 한데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우리 왜 보통 먹는 수입산 레몬은 살짝 흐물흐물해가지고 과육을 제대로 느끼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신선도가 남다른 게 과육이 톡톡 터져요. 점심 때 식사하시고 네. 양치질 안 하셨지요? 네네네. 이거 드시면은 냄새가 안 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이게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또 예. 계속 드시라고. 예,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좀 입냄새 나나요? 레몬 하면 레몬청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레몬청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청 만들 때 중요한 게 설탕의 비율이잖아요. 네. 이 레몬하고 설탕 비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보통 일반인들은 레몬하고 설탕을 1:1로 넣거든요. 근데 저희는 1:1로 안 넣고 한 80%만 넣습니다. 레몬 자체에도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이렇게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도 맛있습니다. 아~ 얇게 썬 레몬 사이사이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 이렇게 넣어. 그런 다음 소독해서 잘 말려놓은 병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아, 지금 벌써 입안에 침이 고여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두셔도 되고요. 네. 냉장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는 개봉하고 나서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 온 가족 피로 회복제로 그만인 레몬청. 시간에 따라 맛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레몬청을 담가가지고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쓴맛이 사람들이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쓴맛은 그 기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드디어 아산 레몬으로 만들 레몬청을 차로 맛볼 텐데요. 추운 날씨에 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지요? 제가 만들어서도 참 맛있지만 레몬이 맛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이게 신맛이 뭐 자극적으로 신맛이거나 아니 뭐 단맛이 자극적으로 단맛이 아니라 적당히 상콤달콤한 게 제 입맛에 너무 딱인데요. 자연의 맛인가요? 어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예. 많이 드세요. 풍부한 과즙의 진한 향기로 맛의 신세계를 열어주는 아산 레몬. 신선도 또한 뛰어나 어떤 음식에 더해져도 맛과 향을 살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아산에 와서 향긋한 레몬을 직접 수확도 하고 맛도 보는 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레몬하면 아산 레몬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땅에서 자라는 우리 농산물 아산 레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땅에서 우리 햇살과 바람, 우리 농민들의 손으로 정성껏 키워진 레몬은 그 자체로 황금빛 보물입니다. 추운 겨울, 몸 안에 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아산 레몬을 가까이 해보세요.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옥계, 산불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당시 수많은 나무들이 불에 탔다고 하죠. 이렇게 불에 탄 피해목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변신을 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매년 봄이면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 송두리째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무서운 대형 산불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봄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강릉 옥계 또한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당시 산불로 산에 있는 나무들 또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피해목들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버려질 나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될지 직접 확인하시죠. 불에 탄 나무는 그저 버려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과연 어떤 변신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곳은 강릉 영동대학교. 오늘 활동할 내용들하고 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장 가서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안내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요걸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든다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모양의 물건들을 찾으신대요. 뭔가 진지한 대화가 한창인데요. 일단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지금 어떤 얘기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일정하고요. 오늘 앞으로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들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하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월 17일부터 하는 전시회가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작품 만드는 내용들하고 수집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니,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하고 올해하고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옥계 지역에. 그래서 산불에 타고 남은 나무 잔존물들 저희가 수거해서 그거를 자원화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가공해서 난도 붙이고 뭐 다른 식물들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걸 작품을 만들 거예요. 자원화를 하는 거죠. 산불에 탄 잔존물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파이팅하고 출발하도록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정부에서 주관하는 산불 피해 복구는 주로 나무를 새로 심는 것. 하지만 여전히 산에 산재해 있는 불에 탄 피해목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목을 수거하고 새롭게 변신시킨다는 좋은 취지. 학생들과 함께 옥계면으로 향하는데요. 역시나 산에는 불에 타고 버려진 나무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저희가 피해 가구를 찾아왔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황은 이제 마을 이장님께서 한 지 45분인가 대패라고 그래가지고 나와보니까 불이 뭐 저쪽에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 마을 입구까지 대피를 했죠. 이 주민들 다 대피시키고. 혹시 그러면 이게 피해는 어느 정도 입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하우스만 소실되고 주택은 두 채를 건졌어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산불 피해 현장으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엄청 궁금한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면 매년 반복되어 온 대형 산불. 지역 주민뿐 아니라 산림자원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불에 탔던 나무며 잔존물을 수거하는 사람들,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탄 나무들, 보기엔 그저 쓰임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이용해 아주 요긴하게 변신시킨다는데요. 피해목을 작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합니다. 가난한 나무를 살리면서 가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탄 흔적.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이게 어디서 채취한 건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변 산 곳곳에 생명을 잃고 검게 타버린 나무들이 지천입니다. 원형을 살린 채 수고하는 학생들. 오늘 이 의미 있는 작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또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아니 오늘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발전소가 원래 지역에 있는 발전소로서 지역에서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뭐 풍수해나 이런 게 있었을 경우 항상 뭐 물품을 전달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수리 같은 걸 도와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한 번만 1차원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봉사 활동 하고 나서도 충분히 이제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봉사 활동 끝나고 내려오면서 보게 된 게 바로 그 폐목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목재로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나무를 베는 학생들, 수거를 비롯해 나무의 가공과 제작까지 모두 함께 할 예정인데요. 버려진 나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영등아. 좋아, 좋아. 좋아. 어떻게 오늘 쓸만한 작품 좀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아, 찾았어요? 네. 오. 당시의 흔적을 열심히 모으는 학생들. 산삼캐는 10만이의 정성 못지않습니다. 네! 아니, 보통 나무를 다 배에서 찾는데 지금 왜 뽑고 있었어요? 아, 여기 조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예뻐갖고 이 나무로 해야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네. 이 산불 피해 현장이잖아요, 여기가. 네. 아직까지도 주변에 이렇게 피해목들이 많은데 보니까 어때요? 아, 그 저희가 학교에서 산불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런 거를 뭐 배울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산불을 또 마음 안 좋고 좀 슬픈 일이다 싶었는데 여기 와서 뭐 피해 목 보고 막 이러니까 또 마음이 안 좋죠. 올해 산불 피해 입으신 분이신데 이 집이 전에 있던 집이 다 타고 그래서 여기 임시 주거 거주 대결해서 고개를 여기 이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예. 요 산에 불타다 남은 나무를 예.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이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 쳐서 일평생 살아온 집을 잃고 임시 거처에 머물고 계신 할머니에게 제일 먼저 만든 목부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루빨리 그날의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자,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거용 목재를 가지고 목부작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작업인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오늘 수거한 양이 꽤 많습니다. 이제 자르고 다듬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목부작이라고 하면 난초나 분재를 고목에 붙여서 자라게 하는 관상용 장식품을 말하는데요. 산불 피해 잔존물을 수거한 뒤 이곳에서 목부작으로 가공하는 거죠. 네, 교수님, 우리 영종대학교 학생들이 목부작 작업에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물론 본 교육 과정 속에서 목공의 기술을 습득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이런 직무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창업 역량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 목부작 작업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익힌 기술을 나중에 창업으로 연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부작 작품은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일자리까지 생겨난다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네요. 이번 작업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마침 우리 영동대학교하고 강릉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쪽에 이 타 기관들하고 함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이제 창출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이제 아끼지 않을 계획인데요. 아울러 이제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종류의 어떤 신규 사업도 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속 우리 지역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사회적 역할에 좀 더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 둘, 셋.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산도, 나무도, 집도, 터전도 모든 걸 빼앗았지만 희망까지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치솟는 산불에 수명이 다해 안타깝게 버려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아이디어를 더한 새로운 자원으로의 활용은 그렇게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뭔가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재밌으면 그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커서 무섭고 긴장도 됐는데 나중에 직접 해보니까 엄청 재밌었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도 하는데도 옆에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어요. 돌려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들어. 그렇지. 계속 하고 있어야지. 들어봐. 그 정도가 굿. 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1반이 아니고 2반은 수업을 못 쓰는 팀이 경남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종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드론을 조립을 해볼 겁니다. 드론에 있는 조립 키트를 조립을 함으로써 드론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해보고 기본적인 조작 연습을 안전하게 하고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실제 대형 드론을 가지고 조종을 해볼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그런가? 뒤로 당기면서? 뒤로? 어떻게? 왼쪽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드론이라는 기체는 지구의 중력을 반하는 양력을 이용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 하강을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드론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주고 직접 만들어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돼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37번 탄주와 경과 31초 빨리 가보시죠. 자, 각자 두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처음은 X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고 두 번째는 44초 43.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어려워서 살짝 초반에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쉬워서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체험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게 뭔가 제가 드론을 날려보니까 뭔가 이 드론이 뭔가 저랑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진 한번 쭉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옆으로 좌우로 한번 시험 비행하고 다시 이쪽 위치에 와서 상각 비행 한번 하고 착륙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4차의 산업을 대표하는 미래 기술인 드론을 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드론 제작 과정과 띄우는 과정이 마중물이 되어 더 높게, 더 멀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H가 되어 있는 게 높이. 기체가 어느 정도 높이는 지금 저 기체는 90m 있거든. 비슷한 높이 있으면 부딪힐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높이는 지켜줘야 되고 D는 디스턴스, 기체와 이 지금 조종자하고의 거리를 말해주는 거야. 네. 체육관으로 보고!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해야지 전진으로 가는 거예요. 1 있으면 전진하면 나한테 가. 1대1로 이제 시합을 할 거예요. 누가 많이 넣는가. 우와. 자, 많이 넣는데, 아, 이것도
또 조가 맡겨서 가서 설명해요. 자, 빨간 쪽이 뒤죠? 그럼 우리가 돌려야지. 돌려야지, 기체는.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자, 자. 아우와! 시간아! 아우와! 너무 기분이 좋고, 이기니까 더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드론 화이팅! 드론이란 부분이 앞으로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 활용된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드론을 날려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드론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좀 긴장됐는데 꽤 잘 날아가고 좀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고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으로! 전형은 대관으로! 시원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의 입맛을 챙겨주던 향토 음식 묵밥을 아시나요? 젊은 세대에게는 익숙치 않은 낯선 음식인데요. 묵밥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묵밥 사랑, 묵밥만 보이는 묵밥 러버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충북 충주시 어느 식당을 찾았는데요. 아침은 하루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일 바쁜 시간이죠. 9시 전부터 나와서 하시네요. 네. 아침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 장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그 전에 와서 이제 뭐 반찬이라든가 육수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와서 이제 준비 작업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있어요. 10시 오픈이면 몇 시에 나오세요? 보통 8시쯤 나오고 있어요. 여느 식당이 그렇듯 음식 맛은 정성이 반이라고 손님들이 먹는 반찬 하나하나 직접 준비하는데요. 이정동 사장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장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장사는 2014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내동 그 가구점 골목이라고 충주에서 그 가구점이 많이 모여있는 그 골목이 있는데 한 6년 정도 이제 영업을 하고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어요. 뭐예요? 이제 육수에 들어갈 재료죠. 아, 재료. 네. 묵밥 맛을 좌우하는 육수부터 우리는데요. 헛개나무, 뽕나무, 가시오가피, 엄나무를 넣고 푹 끓여줍니다. 묵밥에 진심인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왜 하필 묵밥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묵밥이라는 음식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메뉴 결정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고 묵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알아보니까 충주가 묵밥이 또 본고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묵밥을 결정하게 됐고 지금은 뭐 아주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물류유통을 전공한 이정동 씨는 유통회사에 다니며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요식업에 도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다른 가게도 많이 돌아보셨어요? 전국에서 묵밥 집으로 내놓을 만한 묵밥집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뭐 파주, 수원, 뭐 제천, 문경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대충 예상하자면 몇 가게 정도? 한 15개 정도 이상 간 것 같습니다. 15개. 네. 평범한 묵요리부터 묵을 이용한 제과 제빵까지 묵을 활용해 만들어 본 메뉴만 15가지가 됩니다. 그 결과 남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메뉴를 개발하기에 이르는데요. 제가 살 엄청 많이 쪘습니다. 지금 많이 쪘습니다. 살 많이 쪘는데 그때 당시는 어찌됐든 뭐 칼국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묵밥이 있었는데 하면은 안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먹어보고 또 버리고 먹어보고 버리고 해서 뭐 몇천 그릇 먹지 않았겠습니까? 살은 한 20kg 찐 것 같습니다. 20kg요? 드시면서? 20kg까지 살찔 정도로 먹으면서 개발한 묵밥 메뉴. 보통 묵밥이 아니라고 하죠. 손님들이 먼저 찾는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짬뽕 묵밥 하나 주세요. 짬뽕 묵밥 하나만 주세요. 짬뽕 묵밥은 마른 짬뽕이지만
거기에 이제 짬뽕이란 표현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재료가 들어가고 맛은 육개장에 가까운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짬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육개장의 느낌이 나고 또 짬뽕의 맛이 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는 맛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칼칼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과 부드럽게 넘어가는 묵밥의 식감이 더해지면서 짬뽕 묵밥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으로 꽤 인기가 좋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처음 안 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요? 아, 단골이신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갔다고 가죠. 뭐 프랭카드 붙어 있고 대상 음식 경연대 나와서 대상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맛 고수들이 실력을 겨뤘던 향토 음식 경연대회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한 이정동 사장. 향토적인 재료인 묵을 활용해 평범한 음식이 아닌 새로운 맛을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죠. 가업을 이어갈 후손에게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향토 음식, 전통 음식은 그 묵밥이 이제 유명한데 아직 그 묵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충주시 대표로 나가서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저 역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그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방송 보고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존의 그 고객님들께서도 또 축하한다고 또 더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 그 추억의 맛을 살리고 싶었던 이정동 사장.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묵밥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에게 묵밥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짬뽕 묵밥까지 개발했습니다. 묵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정동 사장의 진심이 닿았을까요? 남녀노소 불문 최고 인기 메뉴가 됐답니다. 국물도 담백하고 또 그리고 묵이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이런 집이 없어요. 충주만 있는 음식이라. 맛있어요. 국물이면 국물, 묵이면 묵. 목넘김이 좋은 묵밥은 금세 바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묵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게 다 공짜라고 하네요. 무료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또 손님들이 이제 식대를 주고 밥을 식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신 손님들 배불리 드시고 가시라고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묵밥의 진심인 남자 이정동 사장. 손님들이 부족함 없이 묵밥의 진미를 느끼고 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묵을 더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떠세요? 좋죠. 누나, 제 접시. 누나 계산 좀 해주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가족 같은 분위기인가요? 꽤 친근해 보이는데요. 사장님이 누나라고 하시던데 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관계 친누나죠. 큰 누나야. 아, 친누나세요? 네. 열정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요리를 만들 때 새로운 거에 이렇게 굉장히 접목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사업을 어떻게 키워볼까 하는 그런 열정도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죠. 묵의 효능을 인정받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뇨 특화 메뉴로 선정하기도 한 묵밥인데요. 깔끔하게 한 끼 포장도 가능하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요. 뭐 식재료도 중요하고 일반 음식점들은 뭐 식재료 받아서 그거를 손질해서 판매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받아서 또 메뉴 개발도 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또 알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쨌든 뭐 초심을 잃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인 묵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아직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진짜 묵밥밖에 모르는 남자네요. 전국에 다녀봐도 크게 묵밥집이라는 간판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랜차이즈가 됐든 아니면 제 매장이 됐든 뭐 많은 분들이 찾아줄 수 있는 매장을 만드는 게 저 이제 가장 큰 목표고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묵밥에 대한 뚝심, 한 길만 걸어가고 있는 그의 묵밥 인생을 응원하게 되는 건 손님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과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연구하는 자세 때문일 겁니다. 묵밥으로 소통하는 이정동 사장의 묵밥 사랑은 앞으로도 쭉 이어집니다. 네,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입맛 따라 먹는 묵밥.
아, 참 먹어보고 싶네요. 자나깨나 묵밥을 만들고 온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 참 대단하신데요. 이런 정성이 있어서 또 수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추억 가득한 묵밥을 오래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